안녕하십니까. 중년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은퇴부자로 살아갈 수 있는지 중간 점검을 좀 해보는 날로 정했습니다. 근데 또 왠지 또돈 얘기하고 부자가 되자 뭐 이러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좀 상스럽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뭐 현실은 돈이 있어야 하고 또 기왕 있는 거좀 넉넉하게 있으면 좋은 거니까, 그죠? 해보자고요. 우리가 은퇴 생활을 하면서 부자로 살수 있는지 그 기본이 갖춰져 있는지 휘까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이 은퇴부자로 살고 계신지 또는 은퇴 이후 은퇴부자로 살아갈 기본이 갖춰져 있는지 하나하나 점검 항목을 말씀드려 볼 테니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씩 하나씩 체크하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말씀드린 10개 항목 중에 몇 개가 해당되는지 세어보고 결과를 말씀드릴 거예요. 나도 은퇴부자가 될수 있을까? 첫 번째, 은퇴 후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 구체적인 꿈과 목표가 있다. 은퇴 이후 남은 기간이 무려 40여 년에 이른다고 하죠. 우리가 사회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지만 그게 대략 30년입니다. 이렇게 따져보면 은퇴 이후 엄청난 시간이 우리 앞에 남아있거든요. 그 시간을 어떻게 멋지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꿈과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나도 은퇴부자가 될수 있을까? 두 번째, 은퇴 후에도 현재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이 준비되어 있다. 은퇴 생활을 위한 재무 설계 목표는 은퇴 이후라도 매월 일정한 금액이 월급처럼 정기적으로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제일이라고 하죠. 은퇴하게 되면 자연스레 소비도 줄어들기 마련이지만, 그래도 은퇴 전과 후가 같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현금이 꼬박꼬박 들어온다면, 더 말할 나위 없이 최고 중에 최고입니다. 나도 은퇴 부자가 될수 있을까? 세 번째, 국민연금과 보험 외에도 은퇴 준비를 위한 재테크를 따로 하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0여 년 이상인 수급자의 월 평균 연금액이 92만 6천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국민연금 수령액만으로 생활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면이 있어요. 이 부족분을 보충할 수 있는 다른 대안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나도 은퇴 부자가 될수 있을까? 네 번째, 내 소유의 집이 있다. 적어도 은퇴 시점에 맞춰서 고정비 지출을 줄일 수 있도록 주택담보대출금이 모두 상환된 등기부 아주 깨끗한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걱정도 팍 줄고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이 배가 되죠. 아, 빨리 경기도에서 30년 임대도 가능한 그본 주택제도 같은 게 하루빨리 시행돼서 집 살려고 등골 휘는 그런 일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임대료가 얼마가 될지 뭐 논란이 많지만 하여간 기본 주택제도가 시행되면 이 항목은 지워줘도 좋겠습니다. 나도 은퇴부자가 될수 있을까? 다섯 번째, 은퇴준비 종잣돈을 5천만 원 이상 갖고 있다. 다른 곳에서는 은퇴준비 종잣돈이 한뭐 1억 원 정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기본 중에 기본을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5천만 원 정도로 하자고요. 이 종잣돈이 왜 필요하냐? 포트폴리오를 짜서 여기저기 소액 투자를 하기 위한 말 그대로 시드머니로 활용될 돈이에요. 이렇게 소액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투자할 상품에 대해 철저하게 공부하고 관련 지식을 충분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냥 남 얘기 듣고 투자하다가는 다 날리는 수가 있어요. 나도 은퇴 부자가 될수 있을까? 여섯 번째, 가족이 함께 은퇴 준비를 하고 있다. 적어도 배우자와 은퇴 이후에 어디서 살지, 어떤 인생을 살지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겠습니다. 아내는 도시를 선호하고 남편은 전원 생활을 꿈꿉니다. 아내는 여행을 좋아하고 남편은 집에 머무는 걸 좋아하죠. 결국 합의를 못 보고 뒤늦게 주말 부부로 살아간다든지 혼자 여행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다. 꿈꾸던 은퇴 생활이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상황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서로 서로 은퇴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많이
나누셔야 할 일입니다. 나도 은퇴부자가 될 수 있을까? 일곱 번째, 인간관계가 원만하다. 가족과 친구들과의 불화를 겪고 있다면 돈이 있어도 마음은 지옥일 수 있습니다. 더구나 그 불화가 가족 또는 친구들과의 돈 문제로 인해 생겨난 거라면 이건 엎친 데 덮친 격이죠. 돈 빌려줄 때는 앉아서 빌려주고 받을 때는 서서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좋은 마음으로 돈 빌려주었더라도 돌려받기는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어렵고 나이 든 사람에게는 아주 그냥 떼어 먹으려고 아주 작정들을 하죠. 사설이 길었습니다만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중요합니다. 나도 은퇴부자가 될 수 있을까? 여덟 번째, 정상 체중을 유지하고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과체중이나 비만에서 벗어나 정상 체중 범위에서 몸무게를 유지하고 허리둘레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 들면 대사증후군이 약 만 명을 불러오죠. 정상 체중 유지와 꾸준한 운동, 건강도 지키고 의료비 지출을 예방해서 재산도 지키는 일석이조입니다. 나도 은퇴부자가 될 수 있을까? 아홉 번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고 있다. 중장년이 되면 건강검진을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받으라고 하잖아요. 무슨 병이든 초기에 찾아내서 치료하는 게 중요하니까 말이죠. 건강검진, 그거 우습게 넘기지 말고 꼬박꼬박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 건강검진에 관한 아주 선진국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대장암 검사가 45살부터 받잖아요. 제가 사는 뉴질랜드에는 전국민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이 없을 뿐더러 대장암 검사도 60세부터입니다. 내시경 검사도 받으려면 아주 굉장히 비싸거든요. 선진국에 사시는 분들은 복 받으신 겁니다. 나도 은퇴부자가 될 수 있을까? 열 번째, 마지막, 은퇴를 생각하면 즐겁고 설렌다. 은퇴를 생각하면 당연히 즐겁고 설레야죠. 우리들의 전성기가 다가오는데 설레이지 않으면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떤 멋진 일이 펼쳐질지 정말 참못 궁금하면서 벅차오르기까지 합니다. 아니, 과장 없이 정말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중간 검사가 끝났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불러드린 10개의 점검 항목 중에 몇 개나 여러분께서는 해당되셨나요? 3개 이하인 경우라면 은퇴 준비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하거나 은퇴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많은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서둘러 준비하셔야 되는 거죠. 다음은 해당 사항이 4개에서 7개인 경우인 분들은 은퇴 준비를 하고 있지만 방법과 실행에 있어서는 제대로 된 조언이 필요한 상태라 그래요. 부족한 부분을 잘 체크하셔서 일을 빨리 메꾸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항목이 8개에서 10개인 경우인 분들은 은퇴부자가 될 수 있다. 짜자잔, 노래방에서 100점 받는 경우죠. 잘하고 계신 겁니다. 파이팅! 실천에는 늦은 때가 없습니다. 오늘 시작하는 게 제일 빨리 시작하는 거죠. 자가점검 끝났으니까 이젠 다시 실천 모드로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이 은퇴부자가 되시길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은퇴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